사실 이런 코미팜, 이런 업체들이 뭐뭐팜,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뒤에 팜이라고 붙는 것이 이제 농장 이런 거예요, 사실. 팜이 우리가 농장이라 했던 팜스코, 그죠? 뭐 옵티팜. 맨이 팜이 다 똑같은 이런 팜이거든요. 이런 거고. 그래서 이 기업도 아뭐 동물 의약품 뭐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 뭐식이 이렇게 붙겠다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유출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좀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 기업을 잘 모릅니다. 나오는데 뭐쭉 나오죠 이제. 아, 동물 의약품, 백신 제품. 그래서 요걸로 동물 의약 백신을 이제 수출하고 있고, 그냥 이런 거 기본적으로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에서 11월, 12월까지 요때가 이제 우리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를 때 이제 주가가 상당 부분 좋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13년에 걸쳐 암성 통증 진통제, 그리고 항암제 신약 코미녹스를 개발. 국내외 암 환자. 얘네들의 동물 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암 환자. 지금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항암 치료제, 항암 관련된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거를 항암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 정복력이라 했죠.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보다는 이런 항암, 딱 여기에 특출나게 나오는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해 베네핏도 좋고 이런 변동사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업 분야를 보시더라도 이제 의약 사업부 그리고 인체용 의약 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암 관련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큽니다. 여기 또 힌트가 오송. 오송에 우리가 의료산업 단지가 엄청 크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보면, 예전에 우리가 메디톡스 아시죠? 메디톡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업체가 메디톡스. 메타바이오 메드. 그리고 코미팜도 거기 있는 거네요. 동물용 의약품 뭐 라인업하고, 거기에 신약 개발도 해서, 두 가지 해서 주가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이 보면 뭐 꾸준하게 이제 판매는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신이 뭐랄까요? 막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그 말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동물 의약품 판매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방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주가를 밸류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체용 의약품 사업이 될수 있겠죠. 이 부분을 좀더 봐야 됩니다. 개별 신약, 내성이 발현되지 않은 전이암, 전이암, 비마약성 의약품,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마약성으로 하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전이암. 동물 의약 사업, 요거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부분에서 뭐 점유율이 높다,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금도 하고 가축도 하고, 이건 광어죠. 광어.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 어류도 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축, 조류 인플레이 가금 이제. 오리, 뭐 닭. 이런 것들. 집에서 키우는 조류를 우리가 가금이라고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뭐, 요게 이제 더욱더 늘어났다. 우리가 많이 팔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챕터 3.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 전이암 치료제가 목표다. 아까 전이암 요 강조해드렸죠. 비마약성 전이암.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봐도 잘 모릅니다. 이런 거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못 외워요, 여러분들. 어차피. 포기하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해야 돼. 마약성 진통제. 아, 머리가 아프네. 갑자기 영어를 보니까.
뭐 이렇게 글로벌 판매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냐? 이제 기간이 나와줘야 되죠. 기간이. 기대 효과는 이렇게 좋아진다. 병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복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자, 안 나왔나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팍스 1. 이게 목표가 있고 기전을 갖는다. 사망한 것을 찍게 된다. 아, 지금부터 이걸 한다 이 말이네. 그죠? 임상이 지금 진행된 게 아니고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 여기 나오네. 팍스 1, 암성통증 임상 이상 A, B 계획 결과보고서 인수를 가압류 진행. 자산동결 피고, 원고가 가압류를 걸었다. 지금. 호주 소재 제출하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냈는데, 거절했고, 2017년에도 요청했으나 거절했고, 아, 이게 그러면 뻥이었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 팍스 1에 대한 임상 이상 AB 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얘네들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이걸 적어놨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간도 없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코미팜은 일단은 동물용 백신 관련으로만 봐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팍스 1 전이암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주가를 한번 같이 놓고 보면 결국 이런 내용들이 이미 뭐랄까요? 이 회사에는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되죠. 주가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크게 흐르던 부분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왜냐, 2018년, 아까도 2월대에서 11월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회사가 좀 이상하다. 그 호주에 있는 애가 좀 이상한, 꾀름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소식이니까. 답변을 돌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해 돌렸는데, 얘기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는 빠져왔고, 지금 여기 다지고 난 다음에, 자산동결 조치라든지 법적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돌려받거나 뭔가에 대한 결과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거죠. 차트로는 괜찮습니다. 차트로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접근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제가 볼때 무리가 좀 있어요.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무작정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24,300원 이 정도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반등 나오면 뭐이 정도 국가의 파동 일단 나옵니다. 이런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소송이 잘못돼 버리면 주가 여기서 더 빠지겠죠. 웬만하면 소송 걸려 있는 종목군들은 원고든 피고든 조금은 관망의 자세를 좀 지켜보는 게 맞겠습니다.